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오늘은 저섬 족추 키보드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저섬 족추는 저는 처음 사용하는데요. 무접종과 비슷한 키감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제품명은 엠스톤 그루브 TSF 노랑이 리마스터 저소음 적축 버전입니다. 자, 이전에 지금 출시되었던 제품인데요. 그 제품에 흡음재를 추가해서 노란 키캡으로 다시 탄생한 리마스터 버전이라고 합니다. 제품의 언박싱부터 보시고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렛츠고! 자, 이 제품은 기본 사이즈 가로 356, 세로 138, 높이 20이며 중량은 837g이라고 합니다. 인터페이스는 USB-C 타입으로 분리가 가능하고요. 케이블은 고정홈이 3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단계의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키보드 덮개를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87키 텐키리스 버전의 폴링 레이트는 1000Hz, LED는 화이트 단위를 제품이죠. 자, 해당 제품은 청축과 갈축, 적축, 스피드 응축, 저소음 흑축과 저소음 적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선택한 것은 저소음 적축이죠. 이 제품은 풀 윤활과 이중 흡음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독자적인 스테빌라이저로 손목의 부담이 줄어들고 팜레스트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편안한 타광등과 소음에 특화되어 있는 좋은 키감을 자랑하는 제품이죠. 그리고 후변에는 DIP 스위치를 적용해 해당 키를 자유롭게 커스텀 가능하다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허나 주의할 점은 키 변경 시 케이블을 반드시 분리한 상태에서 변경하지 않으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강판은 일반 스틸 보강판이 아닌 아노다이징 처리를 한 알루미늄 보강판을 적용해서 일단 가볍고 잘 녹 슬지 않으며 정갈한 키감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허나 물에는 약하다는 아쉬운 점을 보이죠.
그리고 엠스턴 노랑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키캡을 강렬한 옐로우 색깔의 블랙 영문 레드 한글 각인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죠. 염료수화 방식으로 오랫동안 각인이 지워지지 않는 형태이고 일반적인 ABS 키캡보다는 내구성과 고급스러움을 채택한 PBT 재질의 체리식 키캡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간단한 LED 효과 잠시 보시고 리뷰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노랑이 버전은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엠스톤의 여러가지 키캡 호환성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핫한 키캡 중에 엠스톤 클라리언 4 키캡 중 키릴 버전, 뭐 훈민정과 한영 각인이 인기 있긴 하지만 그 두 제품이 품절 상태라서 키릴 버전, 저는 이제 숫자와 하자 치는 그 부분은 노란색을 두고 나머지 주변을 커스텀식으로 바꿀 거기 때문에 그냥 키릴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키릴 이 형상이 싫으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훈민정음이나 한영 각인을 추천해 드릴게요. 키보드를 하나 구입하시면 키캡만 바꿔도 완전 다른 키보드가 돼버립니다. 확실히 다른 키보드가 됐죠. 자, 타건음 영상과 무접점, 적축과 타건음 비교 영상까지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엠스톤 브랜드의 그루브 노랑이 저소음 적축
버전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자, 저소음족 측은 제가 체험했던 축 중에 가장 조용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감도 뭐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엠스톤 브랜드사의 제품을 처음 리뷰하는데요. 엠스톤이 참 좋은 점은 다양한 킥객군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과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좋은 점들을 갖고 있는 반면에 방수에 조금 약한 점과 RGB가 아니라는 약간의 아쉬운 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엠스톤 그루브 노랑이라 불리는 엠스톤 그루브 TSF 노랑이 리마스터 저소음 적축 버전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메인 키보드를 이 제품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벤이었습니다.